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는지 자가 진단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오랫동안 도움이 되실 만한 좋은 자료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 절차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다주택자인 경우에 주택을 양도할 때 팔고자 하는 주택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는지 아주 쉽게 자가 진단으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 판정 절차도는 양도 당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취득할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지 2년 보유인지 달라진다면 이 양도세 중과세에서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해당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해당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죠. 이렇게 양도 당시 기준이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팔고자 하는, 양도하고자 하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겠죠.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이때는 X로 가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5를 따라서 2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현재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올해 이제 6월 말과 며칠 전 9월 21일이었죠. 이때 이제 일부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조정 대상 지역은 전국에 총 60곳입니다. 서울은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경기도는 뭐 과천, 성남, 하남 지금 표에 보시죠. 뭐 구리, 안양, 수원, 고양, 의정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과 세종 이렇게 총 60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2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양도 당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례가 그림으로 보이실 텐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걸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 있어서 이걸 팔려고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해당 지역이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양도세 중과에서 양도 당시 기준이라면 이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논리죠.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되겠지 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만약 양도세를 중과시킨다면 이 매도하는 사람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일반 과세와 중과세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2단계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따져볼 것은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 주택들을 다 제외하고 이 주택 이상인 거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죠. 만약 이 주택 이상이 아니라면 X로 넘어와서 이때는 역시나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데 만약 이때 이 주택 이상이라면 이때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2단계에서 보유주택수에 계산할 때 그 보유주택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주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조건을 또 봐야겠죠. 이건 제가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양도세 중과세율 추가세율을 적용할 때 과연 해당 이 다주택자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판정하는 기준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이 있죠.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여기는 모든 주택이 다 보유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경기도는 읍면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입니다. 뭐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이런 곳들이죠. 자, 여기는 모든 주택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뭐 인천 광역시 강진군, 강진군은 제외니까 여기는 모든 주택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자치시, 우리나라 특별자치시는 세종이죠. 이 세종시, 여기도 모든 주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읍면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모든 주택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 모든 도지역,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이런 곳들 말하겠죠. 그 기타 모든 도지역과 그리고 이제 앞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역 중에서 제외가 됐던 곳들이 있죠. 경기도의 읍면지역,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6대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기타 모든 도지역. 자, 이곳들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내가 집을 5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5개 모두를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5개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요건 충족한 것만 보유주택수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가 물리적으로는 집을 5개 가지고 있는데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 모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유주택수에 포함된 그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중과된다라는 거고요. 중과된다는 건 만약 이 주택자라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3단계에서 따져볼 거는 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혹시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느냐 이걸 또 따져보라는 거죠. 만약에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다면 이제 5로 넘어가면 그런 주택들은 당연히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데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을 예로 들어본다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주택들이 있다면 이런 주택은 당연히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그때 이제 비로소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건 이 주택일 때는 기본 세율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포인트를 더해서 계산하고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일반 과세라며 맞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켜줬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여기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만약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60% 양도세율, 이 단일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세율이라기보다는 중과세율에 가까운 거니까 반드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이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시켜주겠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이 1단계부터 4단계 이 판정 절차도는 내년 5월 9일까지가 아닌 그 후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 따져보는 절차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의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는지는 이 절차도를 잘 가지고 있다가 팔고자 할 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차근히 OX표를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주택의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사진 찍어서 보시거나 아니면 사실 이 자료는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제리 탑10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이 보기 쉽게 OX로 조금 바꿔서 놓은 건데 국세청 가셔가지고 이 자료 다운받아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는지 자가 진단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율 판정 절차도 알아봤는데요. 물론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이 절차도 가지고 있다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택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셔서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